아, 어디 보자. 야. 갑자기 염정수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철종. 대체 무슨 일일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알아보았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근데 그것이... 그것이... 정녕 사실인 게냐? 과연 철종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다음 날 궁에서 진국이 열렸는데 어찌 과인에게 그런 것이오? 대체 왜 나를 속이려 했단 말이오? 철종의 진국을 받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외숙부 염정수였다. 전하, 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제가 전하를 속이다니요. 네 이놈! 너놈이 끝까지 거짓을 구하려 하느냐? 상선,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네 놈이 끝까지... 여봐라! 당장 그 자를 데려오너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증인은 몇 해 전 철종의 외숙부를 사칭한 자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상선호른, 이 엄씨성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까? 어허, 전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다. 어서 찾긴 하거라. 임금이 염씨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사실 염정수는 성씨만 같을 뿐 철종의 외숙부가 아니었다. 그는 임금의 외숙부를 사칭하기로 결심하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릴 가짜 염정수를 매수했던 것. 정말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만 말하면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에이, 내 그리 해준다니까. 만약 자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 해도 내가 임금의 외숙부가 되면 책임지고 빼내줄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게. 근데 거짓이 들통나기라도 하면... 걱정하지 마시게. 내 이미 그 염씨 집안 족 모두 구해놨으니 그럴 일은 없을 걸세. 그는 철종의 외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염씨 족보까지 위조해놓고 임금이 자신을 찾도록 가짜를 보낸 것이다. 소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옵니다요. 제발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전하, 이자는 지금 상상과 짜고 전하와 외숙부인 제사 이름 모함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전하, 피부친 제 말을 들으셔야죠. 전하, 끝까지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여봐라, 그것을 저자에게 보여주거라. 과연 복숭아에 담긴 철종의 의중은 무엇일까? 네가 맛있게 먹었던 복숭아니라. 내 어릴 적 숙부께서는 복숭아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다 하여 복숭아는 입에 대지도 못하셨다. 아, 그것은...
어찌하여 그런 것이냐? 내 너를 비부지하 여기고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제가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전학을 속인 것은 죽어봤다가오나 모시는 동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간의 정을 생각하시오. 제발 목숨 하나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약해지시면 아니되옵니다. 어서 명을 내리시지요. 그래야지. 여봐라, 전하를 당장 하옥시켜라. 전하, 그간에 싸운 정을 버리시나이까 전하. 전하, 만약 저자를 살려두신다면 두고두고 대신들의 입방에 오르내릴 것이옵니다. 영종수 저자를 자명에 쳐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결국 염종수는 임금을 기만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다.